아직 대본 작성해 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대본을 처음에는 작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읽었죠. 제첫 영상은 숨김 처리를 했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냥 책을 읽듯이. 그런데 영상 대본을 작성을 안 하면 그것마저도 힘든 거죠. 대본 작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아니, 쇼츠에 무슨 대본 작성? 저희가 TV 볼 때, 미우새 같은 거볼 때, 리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보는 게 리얼일까요? 많은 분들은 근데 리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에 작가가 붙습니다. 연예인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써주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거든요. 하물며 저희 같은 유튜버 초보가 대본이 없이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쓰기가 너무 힘든데 무조건 써야 됩니다. 즉, 글쓰기를 하듯이 나의 일기를 적든지 무조건.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거. 유튜버는 목표는 뭐라고요? 수익화. 근데 수익화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야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죠. 영상이 떴는데, 뭐지? 나는 그냥 여기 커피 마시는 거를 보러 왔는데 무슨 커진담 저 사람은 무슨 원두를 보여주고 막 커피 열을 막 얘기하고 이상한 걸 얘기합니다. 전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분들은 커피 머신에서 원두를 갈고 커피를 추출해서 에스프레소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 때 실수도 하고 그런 좀 재미난 영상을 봐야 되는데 막 원두 하나에다가 열을 넣어서 이상한 막 과학 같은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커피 넓은 그 분야에서도 커피 로스팅은 너무 좁은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공감. 내가 만들 영상이 과연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내용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대본을 써야 됩니다. 대본을 써놓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공감하는 멘트를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송인 중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역사 참 재미나게 하시는 분이 있죠. 맞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역사는 뭐 어떻고 저쩌고 조선시대에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설민석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공감을 얻어내. 그리고 토요일 11시에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대표적인 멘트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과의 그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거를 대본에다가 넣어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감이 없다면 내 시청자가 되지 못하고 내 영상을 보러 왔을 때 바로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도 많을 텐데 그런 명언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 중에 저도 마찬가지 저는 커피 로스팅을 잘하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 프로파일 초기에 예열부터 TP 있고 갈변화 구간에서 디벨롭에서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이냐 하겠죠. 그리고는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가버릴 겁니다. 정보성 채널을 하시는 분은 수준을 너무 높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경험했고 저도 고쳐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좋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기 위해서 이 대본을 쓰면서 정보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보지를 않더라고요. 정보가 너무 수준이 높다 보니 대부분 초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런 정보들이 원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감되지가 않는 거죠.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너무 높게 잡으시면은 요것도 내 채널의 실패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공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미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뭐랄까 제일 재미없다는 부산 남자. 자야 밥 묻나 밥 묻다 자자. 또딱세 가지. 정말 재미가 없는 그런 사람에다가 또 직업군이 형식적인 게딱 틀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렇다 보면 재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미난 채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타고난 그런 재미, 그런 내가 사람들 웃길 줄 알고 농담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정보나 그런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대본에다 넣어야 됩니다. 굳이 내가 재미있지도 않은데 이걸 억지로 짜 맞춰 넣으려고 하면은 아까 보셨죠? 쇼츠. 저는 콩과 이런 커피 콘에 이런 두 가지 아이콘을 만들어서 서로 싸움을 붙여가지고 로키의 장면을 만들었는데 공감할 수 있는 1%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왜? 저는 재미있는 걸 만들지도 모르는데 저만 재미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즉, 내가 영상을 만들 때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과연 재미있게 봐줄 수 있는지, 공감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본을 쓸때더 노력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왜 갑자기 대본을 얘기하다 말고 엔돌핀, 도파민, 다이돌핀, 몰핀이 나왔냐? 몰핀을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혹시 마약성 진통제 한번 먹어본 분 있으십니까? 드셔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부분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앞편에 주요 성분으로 마약성 진통제로 쓰이는데 좀 몸이 심하게 아프면 수술을 하거나 보통 링겔를 통해서 같이 액으로 해서 꼽는 게 있고 먹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아팠고 큰 수술을 두 번을 했었고 그리고 한 20cm를 수술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줍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는데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마약을 하는구나. 그걸 이해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통이 좀 심하다 보니 고통을 잊기 위해서 했지만 그 붕 뜨는 거는 사라지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엔돌핀. 엔돌핀은 몰핀의 약 100배라고 합니다. 그럼 엔돌핀은 언제 나올까요? 웃을 때. 사람이 5분 동안 웃으면은 1시간 운동한다. 그런 것처럼 되게 좋은 것도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엔돌핀이 사람의 치유 능력이 있어서 암의 그런 것들도 치유를 하고 되게 몸에 좋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엔돌핀 웃는 거. 즉 재미난 콘텐츠를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보고 아까 강아지 미소에 띄는 걸 보고 웃었죠.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엔돌핀입니다. 두 번째 이제 도파민,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도파민은 언제 나오냐? 도파민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엔돌핀의 약 1000배 정도? 근데 도파민은 언제 나오냐? 내가 어떤 목표를 했을 때 시험을 두고 열심히 쳐서 100점을 맞았을 때 그때 행복 호르몬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게 특히 정보 같은 거를 얻고 내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성취를 했을 때 나오는 게 도파민. 그런 행복 호르몬인데 이 부분이 정보를 내가 잘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돌핀. 다이돌핀은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 엔돌핀의 4,000배. 진짜 면역력도 좋아지고 나쁜 그런 것들도 사라지고 하는데 다이돌핀이 4,000배라. 아까 용웅을 보셨을 때 혹시 몸에 전율 같은 걸 느끼신 분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자작나무 숲에 그 사람들처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시대 환경에서 자라서 교육받은 게 그렇다면 사명을 걸고 있었지만 때로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서 영화를 보면 몸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나오는 게 다이돌핀인데 약 4,000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내가 만들 채널이 과연 재미를 줄 채널일지. 물론 재미만 줘도 괜찮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은 뭐 무료 영상도 있고 내가 앞으로 고양이나 강아지나 그런 동물을 이용한 채널도 많고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개그맨의 그런 걸 있다면 내가 얘기를 잘한다면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내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특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진심인 내가 진심을 전한다면 도파민이 행복한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런 채널은 사람들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 채널 커진다면 지금 한 75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구독자도 해주고 있으시겠지만 강주지기님께 제가 너무나 큰 거 얻은 거는 채널마다 결이 다른데 우리는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쇼츠를 올려가지고 조회수만 하려고 합니다. 채널마다 그런 결이 다른데 어떤 채널은 꾸준하게 가야 돼서 천천히 가야 되는 채널이 있지만 그와 반면 그냥 재미나게 만드는 채널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계속 조회수를 가야 됩니다. 이 결을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결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연 같은 채널을 운영한다.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연 채널을 글로서만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애를 응용해서 이미지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글로서 달아서 했을 때 재미와 정보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채널은 쉽게 말하는 떡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서 채널을 운영한다면 열심히 만들기만 할 겁니다. 하지만 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느끼는 내 채널의 정체성에 내 시청자들이 느끼는 부분을 이제 대본에 담는 거죠. 재미난 부분을 쓸 것이냐 아니면 좋은 정보를 줄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감동적인 걸 줄 것이냐 대본을 쓰기 전에 꼭 콘텐츠를 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본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할 나는 대본을 쓰는 법을 배우러 왔어. 이 부분은
오늘은 기초 교육 강의입니다. 앞으로 만 원의 행복 속에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대본 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강의로, 고급 강의로도 있을 거고 또한 전문가 나와서 할 겁니다. 단지 오늘은 제가 어떻게 제 채널에 이걸 담았는지는 보여드릴 겁니다. 정보 하나만을 제대로 내가 운영을 하더라도 유튜버로서의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미난 채널을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동, 정보 재미도 괜찮지만 감동은 사실상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재미 같은 경우는, 엔돌핀 같은 경우는 재미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내용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사실상 콘텐츠를, 그런 주제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여기에 정보를 같이 병합을 한다면, 한 가지 주제로는 내 채널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쉽지 않지만 정보와 재미를 넣거나 또는 정보와 감동 그리고 재미와 감동 대본을 쓰실 때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넣으려고 하신다면 그 채널은 같은 그런 분의 채널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일단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즉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꾸준히 했을 때, 하지만 거기에는 말도 잘하는 것도 재밌다고 할수 있죠. 거기에 또 내가 원하는 정보도 넣고, 그리고 감동은 좀 별개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또 감동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두 가지의 요소만 넣는다고 하면은 그 채널은 떡상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내 채널의 콘텐츠와 대본을 쓸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죠. 벤치마킹. 벤치마킹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데 유튜버라면 다른 채널을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즉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 콘텐츠와 유사한 그런 채널들 열심히 봐야 됩니다. 똑같이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보라는 겁니다. 그 많이 봤을 때저 채널은 어떻게 만들었을지, 얘기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아직 얘기 안한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넣을지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커피 로스팅을, 저는 잘한다는 표현을 안 했지만 남들은 저 사람은 탁월하다는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했고, 과학자들은 대부분 분석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프로파일을 만들고, 열량을 분석하고, 시간과 온도를 분석을 하고, 그걸 프로파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올려놓고 조회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상을 보고 다른 영상과 비교하고 계속해서 다른 영상을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